안녕하세요. 이재문의님의 후식 방송입니다. 간만에 시원하게 먹는 수박이 왔습니다. 오늘은 좀 시원하게 먹고 싶었어요. 자, 수박 먹으면서 수다를 떨어볼까요? 아까 가운데 먹는 것도 다네, 여기가. 전 씨는 좀 웬만하면 씹어 먹어요. 맛있다. 오늘 서울에도 비 많이 내렸나요? 부산은 7시 넘어서 큰 번개 쳤는데 순간 땅도 흔들림을 느꼈어요. 근데 비 지금도 많이 와요. 여기도. 네, 태연이 성대모사 하는 거 봤습니다. 한 4개월 전에. 티 스파오 샀어, 스파오. 이제 좀 제작갈 나오네. 아니, 김밥 두 개, 빵두개 많이 먹은 거죠? 그게 뭐가 많은 거야? 수박 어디서 샀냐고요? 큰 마트에 샀어요. 한 통에 15,000원. 좀 컸어요. 어제 음방에서 들은 범키 노래 하루 종일 들었어요. 저도 오늘 운전하면서 어저께 음방했던 노래를 계속 듣고 계속 들었어요. 좋아서. 수박 혼자 들고 오셨나요? 그럼요. 그래서 전 차였어요. 차가 있으니까 편하긴 하더라고요, 진짜. 차로 사가지고 그냥 차에 실어갖고 오면 되니까 진짜 이래서 진짜 차가 있어야 되나? 언니 쇼커트로 자르고 싶은데 곱슬이라 고민돼요. 제 친구도 되게 심한 곱슬이거든요. 머리숱도 많고 이게 관리를 안 하면 약간 이게 성게알이 되는 스타일? 이렇게 뭐 아침에 일어나면 깜짝 놀랐어. 아침에 머리에 이렇게 떠 있어가지고 성게알처럼 삐빅삐빅삐빅 돼 있어가지고. 근데 그 친구는 또 부지런히 또 이게 내리고 뭐 그 친구도 약간 커트거든요. 내리고 또뭐 달마다 뭐그 뭐더라 이거 매직하러 가고 하긴 하더라고요. 잘만 하면 관리는 잘 하시면 될것 같은데. 아르헤도 금색 잘 어울려요. 가을 느낌. 햇님 주차는 잘 하시나요? 저 주차 짱 잘해요. 항상 다 칭찬받아요. 미애가 진짜 거의 10년 넘게 운전했잖아요. 미애보다 주차 더 잘해요. 그래서 미애가 놀래요. 와, 씨. 할 때보다, 와, 씨. 주차 짱 잘해. 거의 한 번에 하거든요. 와리가리 안 하고, 갔다가도 안 하고. 왜? 그 주차가 어렵다면 일자 평행 주차라고 해야 하나? 일자 주차가 되게 어렵다면서요? 오히려 그거 짱 잘해요. 서프님이랑 남매신가요? 아닙니다. 한두번 뵀어요. 그런 리플을 봤어요. 서프님이 원래 이렇게 많이 드셨나? 저 소프님 아닙니다. 소프님과 혈연 아니십니다. 우리 오빠 아니에요. 아, 오빠 아니구나. 걔 동, 걔란데. 그분 나보다 어리죠? 동생 아닌가? 맞아. 그러고 저 여자예요. 와리가리 혁오 인증. 아, 웃을 때 입맛이 닮은 것 같아요? 먹을 때, 씹을 때 되게 약간, 이렇게 씹는 게 비슷하다고 그러던데? 대답하는 거 봐, 너구리님. 씨박이랬다.
아니야, 욕한 거 아닙니다. 제가 박 수박 씨를 이렇게 다 저기 거꾸로 읽어서 그래 죄송해요. 수박 씨는 보통 씹어 드십니다. 네 맞아요. 저 수박 씨는 좀 씹어 먹어요. 킹님 여자친구 때문에 처음 봤는데 여자친구 헤어졌는데도 봐요? 우리 방송에서 여자친구 찾지 말아요. 난 그런 분도 가끔씩 있어서 진짜 곤란해. 자꾸 DM으로 오는데 여자친구한테 연락하고 싶으면 본인이 연락하세요. 저한테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실수인지 욕이라뇨. 아닙니다. 전 근데 대놓고 욕해요. 그럼 포도씨도 씹어 드시나요? 포도씨는 씹어 먹지 않고 그냥 생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포도를 별로 안 좋아하긴 해요. 그냥 포도씨 없는 거봉이나 좀 그런 거 좋아하긴 해요. 감시도 씹어지시나? 너무하셨다. 감시를 씹어먹진 않아요. 살 빠진 것 같아요. 이상하다. 오늘 머리 잘라서 살이 찐 것 같을 텐데. 사과씨는 먹지 마세요. 어? 사과씨를 먹을 일이 있나요? 사과씨는 그냥 가운데 뚝 잘라가지고 사과만 먹잖아요. 자취하는데 좋은 동네요? 그래서요? 자취하는 좋은 동네를 알려주세요. 중개사 하시는 분에게 물어보신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땅을 물어보시는 건가 혹시? 땅값, 집값 좀 싼데 물어보시는 건가? 오늘 화장 잘 된 것 같아요? 더 또렷해 보여요? 오늘 화질이 좀 뚜렷한가? 그래도 씨 겉에 건 좀 발라먹고. 한님 옆집? 아니요 옆집에 누구 있어요. 부부 살아요. 신혼부부. 까르르 까르르 새벽에 이렇게 뛰어 올라오시는데 싸우는 것도 안 보이고 항상 잘 지내시더라고. 옆에 신혼부부가 사시는 것 같은데 되게 좋아 보여요. 맨날 새벽에 이렇게 약간 나잡아봐라 해가지고 이렇게 계단에 통통통통통 올라오시는데 까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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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면서 씁쓸해 보였어요? 아닌데? 괜찮아요. 그런 건 뭐예요? 그래, 전 큰 소리로 해요. 매력적인 삼시창 또 부탁드릴게요. 기다리고 계세요. 저는 그래서 옆집에 제가 저쪽 창문에 대고 얘기하면 좀 들리는 스타일이거든요? 방이 집이? 그래서 거기서 크게 오빠! 제가 말했잖아요. 그래서 옆집이 저 오빠랑 같이 사는 줄 알 거라는 건 저 동거하는 줄 알 거예요, 아마. 오빠 여기서 똥 싸시면 안 돼요. 아 근데 말하는 게 그게 좀 그러네. 오빠라고는 하는데 하는 말이 오빠 거기서 똥 싸시면 안 돼요. 오빠 거기서 엉덩이 비비시면 안 돼요. 오빠 핥지 마세요. 춘성이 벌떡. 근데 그게 좀 말이 좀 그렇다. 우리 집에 오빠 있다. 사람이라고는 안 했다. 오빠도 맨날 오빠 일로 오세요.
그러네요. 진짜 오빠라고 생각 못 하시겠다. 남자 목소리는 안 들려. 맞네? 오빠는 분명히 같이 있는 것 같은데, 남자 목소리는 안 들려. 한 명밖에 소리가 안 들려. 그리고, 아, 꽉! 수술해서 웃으면 안 돼요? 참아요. 야외 방송이나 방송국 촬영할 때도 맨투맨 입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놀토도 그렇고 약간 좀 컨셉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좀 하는 편이라 진짜 옷에 신경을 잘 못 썼네. 애쓴다고 생각하면서 혜진님 혜지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하시는 말씀은 조금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이시잖아요. 지금 50방송이라 지금도 제 눈이 혹시 제 채팅창이 잘못됐나? 7000분 넘게 계신데 많은 분들이 계신데 제 이름 불러주세요. 혜지라고 불러주세요. 그리고 도배를 하시면 안 돼요. 요번에는 불러드리는데 다음부터 그러시면 안 돼요. 책임 드립니다. 아니요. 팬은 아니요. 분명히 저 얼굴 아는데 왔다 갔다 많이 마셨거든요. 그래서 아는 척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모르시는 것 같고 밑에 지하는 아니고 1층에 그 집주인님? 집주인도 살고 있는데 아직도 모르세요. 모를 리가? 아니 진짜 몰라요. 먹방 보시는 분만 알지 저 몰라요. 잘 우리 사장님도 모르고 있다니까 아직도. 그리고 최근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최근에는 또 저기 예전에 알던 사장님이 있어요. 사진관 쪽에 그 사장님이 또 연락이 왔는데 요즘에 뭐 하냐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사진 쪽 가끔씩 뭐 나가고 좀 그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네 사진관에 또 이렇게 한 명이 그만두는데 와서 일해줄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제 힘든 것 같다고 지금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무슨 일을 하냐고 그래서 그냥 뭐 전혀 다른 일을 좀 시작을 했다. 그렇게 모르신다니까 진짜. 몰라요 몰라. 보지 못한 방송 안 보면 몰라요. 저랑 같은 건 모래 살고 싶다고요? 왜? 근데 유튜브 보지 않은 이상은 잘 몰라요. 유튜브랑 솔직히 놀토도 그 잠깐 스치듯 나오는데 그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않은 이상은 잘 모르지. 우리 할머니는 아유는 모르는데 햇님은 알아요? 님이 옆에서 계속 보시니까 아시는 거겠죠? 소녀딸이 그냥 주구장창 옆에서 먹방을 보니까 쟤는 뭐하니? 그러면서 쟤는 뭘 먹고 있는 걸 보고 있니? 그러면서 아시는 거지 뭐. 안 말랐어요. 진짜 안 말랐어요. 나이 들어서 요런 부분이 좀 말라서 그렇지. 마른 것도 아니지. 아우 디알님도 어서오세요. 효영님도 오늘 구독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내일은 못 드시나요? 내일은 놀토에서 먹기 때문에 내일 원래 금토일은 방송이 없습니다.
뭐야? 해님한테는 해님한테 치마는 치맛살이 뭐 치맛살 마시는데 치맛살 마시는데 최애 치킨 메뉴야? 그래도 아직은 허니콤보 같아요. 교체는 허니콤보. 언니 감자 양파 라면 드셔주세요. 감자 양파 라면 새로 나왔어요? 어디 거예요, 거기는? 감자 양파랑 무슨 맛일까? 수박 한 통인가요? 아니요. 반 통도 안 돼요. 허니콤보 양이 너무 적다고요? 그럴 리가. 양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열몇개 들어있지 않아요, 그거? 언니 오늘 운전하다가 사고 날 뻔해서 손이 벌벌 떨렸어요. 그러면은 작가님 있어요 여기 또? 어디에요? 안녕히 가세요 작가님. 작가님 뭐 있어? 안 보이는데? 중간중간 씹씹이는 소리가 좋아요. 김경태 작가님 또 들어오셨어요? 경태 작가님 맨날 이 시간에 방송 보시는 거예요? 일하고 뭐해요? 네, 왜요? 경태 작가님이 계속 잘 찾아봐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고맙네. 우리 항상 세심하게 잘 챙겨주시는 우리 경태 작가님. 내일 봬요. 아까 전참 질문이에요. 내일 뵙겠습니다. 경태 작가님 좋아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말 조심해 건데. 채팅 선택받기 참 힘들군요. 맛있게 드세요. 재경님 가십니까? 죄송해요. 못 읽어드려서. 언니 대화의 희열 보세요. 토크쇼인데 꼭 보세요. 재밌고 배울 점이 많아요. 오? 못 봤네. 희열? 유열 씨가 MC 하시는 건가 혹시? 아닌가? 아까 한혜가 가기 전에 하고 싶은 일? 참 계획 없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네 님들은 그런 걸 세워요? 아 진짜 유일 씨가 MC예요? 진짜요? 나 그냥 찍은 건데? 맞아요? 몰랐네. 그래요? 몰랐네. 그렇구나. 그래서 진짜 제목이 그런가 보다. 그러다 치고 님들은 내년 뭐 계획이나 올해 가기 전에 꼭뭘 해야지라는 계획을 원래 세워요? 진짜 드립이었는데 맞췄어. 전 당장 내릴 계획도 없어요. 진짜 하루 진짜 행복하게 살자. 내일도 행복하게 살자. 그게 진짜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저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다른 데 순서 없다. 임신 중인데 언니 먹방 보고 태교하고 있어요. 태교가 괜찮으실까요? 이거 뭐? 세우긴 하는데 잘 무너지는 게 함정이에요. 그리고 세우는 게 어디예요? 대단하다 그것도.
인스타에 언니 물안경 사진 보고 떡빵 터졌어요? 물안경이요? 그 선글라스인데? 저기요? 저 물안경 안 썼는데요? 그 선글라스인데? 그거 저 수영한 것도 동영상으로 좀 찍어놨거든요. 첫째 날 어푸어푸 하는 거랑 뭐 둘째 날에 저 배영부터 됐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찍어놨거든요. 그거 편집자한테 넘겼는데 편집자가 수영하는 건다 올려야지? 올릴 거라던데? 물안경 꽉 끼어 보이셨나? 이씨. 죄송해요. 그거 선글라스였어요. 요즘은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언니 안 아픈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건 진리. 아무튼 아마 요번 주는 아니고 편집을 좀 해서 해야 되니까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올릴 것 같아요. 한편한편 먹는 게 주가 아닐 수가 있고요. 약간 그 브이로그식으로 방콕 여행기 해가지고 뭐 별거 찍은 거 없, 진짜 찍은 거 없고 그냥 먹는 거몇 개에다가 뭐 수영하는 거좀 찍었는데 그거를 아마 올릴 것 같아요. 아, 이제 배가 좀 차네. 물 배차는 것 같아. 이거까지 먹어야지. 수영 끝나면 무지하게 배고프죠. 그러니까요. 수영 끝나고 먹는, 와, 밥이 밥에 어찌나 잘 들어가니. 수영하니까 미에도 그렇게 잘 먹더라고요. 미에가 또 원래 조금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조금 자주 먹는 스타일인데, 아침에 엄청 먹더라고. 이동이 나. 네. 그 브이로그라기에는 드시기만 해서 브이로그까지는 그래도 아이고 오빠 수영하는 거 나오니까 그것도 브이로그 아닐까요? 우와 정희원님 언니 저 세무서 붙었어요. 축하해 주세요. 월급 받으면 크게 보낼게요. 희원님 친하게 지내요. 악수 내밀었어. 그거 진짜 힘든 거 아닙니까? 세무서? 사무실 내시는 거예요? 친하게 지냅시다. 악수해줘요. 와, 이렇게 또 인맥 높여가나? 야원주의 악수.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그 힘든 시험을 붙으셨다니. 손도 포크로 보이다니요? 랜선 악수. 참 독특한 분이셔. 이렇게 저기 이불을 잘 끌어다 당겨가지고 저렇게 빼내실까? 언젠가 저 이불이 저집문 앞에 있더라니깐요. 저 이불 있잖아요. 저 이불이 지금 끌고 있는 거 있잖아. 저 이불이 오빠 이불이거든요. 저 이불을 저 안에서 끌고 와가지고 저렇게 끌고 가가지고 저 대문 앞에 놔뒀더라니까. 처음에 문 열고 들어오는데 깜짝 놀랐어. 이게 왜 여기지? 저렇게 해가지고 저기까지 끌고 가는 거야. 참 독특한 취미가 있으셔. 어머. 이제 벌써 문까지 가지고 가게 생겼다. 네, 저거 자기 자리를 정리하는 건데 왜 자기 자리를 저기서부터 저 멀리 문 앞까지 가져가서 놔둘까요? 이해할 수가 없네. 문 앞에서 누우셨었던 걸까? 아, 잘 먹었습니다. 물배가 차서 못 먹겠네요. 누가 내 입으로 옮겨놨을까? 언니 2년 동안 일하는 회사에 나오게 됐어요. 월급이 안 나와. 아이고 안 나와서 막막하네요. 사장님께 기다려달라고 지금 줄수 없다고 하시고 주변 사람을 고소하라고 사정이 너무 어려우셔서 못 주시는 거 아닌데 액수가 좀 커서 못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거는 참 그렇습니다.
일단 녹화를 끄고,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또 맛있는 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화 중지.